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단소 호흡법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단소를 하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을 해야 돼. 아주 중요하지. 흉식호흡은 가슴, 복식호흡은 배야. 흉식호흡은 호흡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복식호흡은 이만해. 그래서 그만큼의 강한 소리로 소리를 낼 수 있고 긴 소리로 호흡을 할 수 있어.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이제 복식호흡을 단련시키려면 여러분들 빨대, 자, 빨대를 준비해야 돼. 빨대 다 있죠? 네! 우유 먹을 때, 야구르트 먹을 때 필요해요. 자, 요거를 딱 물고 물어봐. 선생님 답답해요. 그래. 자, 5초 동안 같이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 준비 시작. 어때? 이 정도 충분하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10초 한번 해보자. 10초 동안 부는데 좀 세게 불어야 돼. 세게 부는 게 아니라 세게 불면은 아랫배 힘이 쑥 들어가. 아랫배 힘이 쑥 들어가. 그러면서 이걸 점점 단련시키고 호흡량을 점점 늘리는 거야. 해볼까? 10초. 시작. 선생님, 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우, 힘들어요. 힘들지. 자, 이거 하려면 등을 펴야 돼. 그리고 가슴을 열어야 돼. 이러고 하면서 등 쳐가지고 물면 안 돼. 응? 가슴 펴고 등을 펴고 그래야 올바른 호흡 자세에서 불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자, 10초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시작. 오케이.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자, 하루에 2분에서 5분 정도 빨대 가지고 공기를 쭉 하면서 여기를 단련시키는 거야. 화장실, 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소를 불려면 요 안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야 돼. 공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안으로 집어넣고 바깥쪽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양쪽으로 공기가 슉슉슉 들어가야 돼. 안쪽으로 집어넣고 바깥쪽으로 들어서 슉슉슉 하고 공기가 들어가야 돼. 자, 그러려면 자, 여러분들 손바닥 좀 보세요. 손바닥 얼굴. 자, 여기서 아까처럼 빨대 불듯이 바람을 확 불어보세요. 전 여기 다 와요, 다. 그럼 안 돼. 좀 조그맣게 들어갈 수 있게끔 입술을 모아. 선생님, 푸가 뭐예요? 하면 요 아랫 입술이 펴진다. 그다음에 앱, 그다음에 하고 바람이 나와야 돼. 앱. 선생님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앱. 자, 손바닥 가운데 올 수 있게끔. 선생님 저 밑으로 와요. 가운데로 올 수 있게끔 입 모양을 만들어 줘봐. 앱. 잘 모르겠네. 자, 나중에 단소를 불 때 고음을 내려면 약간 위쪽으로, 그 다음에 저음을 내려면 약간 아래쪽으로. 그 뭐예요, 선생님? 그냥 불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고음은 위로 이렇게 살짝 하고 저음은 하고 나야 돼. 어머, 신기해라. 이거는 호흡을 막 가지고 조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소리하면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일단 바람을 쭉 어디로 보내야 되나? 위로 보내나 중간으로 보내나 밑으로 보내야 되나? 지금 여기를 잡는데 동그랗게 들어갈 수 있게끔 바람이 동그랗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앱. 어우, 선생님 저 위로 가요. 좀 밑으로 만들어줘야 돼.
자, 빨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가운데다가 손바닥에다 한 번에 반. 어, 여기 바로 정 가운데 온다. 정 가운데. 그래. 빨대 없이 이렇게 만들어야 돼. 진짜요? 오. 정 가운데 빨대로 불듯이 그 느낌 그대로 빨대 없이. 아. 아, 입모양이 조금 되긴 하네요. 어, 그게 돼야 돼. 그게 돼야지 단소에서 소리 내기가 편해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막 소리 내라고 단소 들라고 막 그러지 않잖아, 지금. 호흡이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호흡도 중요한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입술이야. 입술이야. 입술이 돼야 소리가 나거든. 어? 선생님, 저희는 리코더만 해서 입술이, 오,처럼 돼요. 근데 이건 해가지고 옆으로 찢어져야 돼. 그래서 어떤 친구는 윗입술이 얇은 친구가 있고 아랫입술이 두꺼운 친구가 있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윗입술이 두껍고 아랫입술이 또 두꺼운 친구가 있어. 어, 또 근데 어떤 친구는 치아가 아래 치아가 나와 있는 친구가 있고 들어가 있는 친구도 있어. 어떤 친구는 또 위치아가 버둥벽치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단소를 붙을 때 여기가 바람이 지금처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한다. 방해해서 여러분들이 소리 내기가 너무 힘들어. 아, 그래도 나는 소리가 안 나는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소리가 나더라도 그게 일정해야 돼. 어떨 땐 나고 어떨 때 안 나면 그러면은 안 되지. 어, 그러려면 첫 번째 호흡이야. 호흡과 입술. 호흡과 입술. 여기에 단소에 흡형이 치구랑 여기 U자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아랫입술이랑 맞아야 돼. 이게 맞아야 돼. 이게 안 맞으면 소리가 잘 안 나.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 불면 여러분 따라 부를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안 부는 거야. 자, 호흡이 가운데로 손바닥. 어, 선생님 잘 몰라요. 잠깐만, 저는 삐딱하게 이상하게 해요. 빨대. 어, 돼요. 가운데 와요. 자, 됐지? 그걸 5초, 10초 동안 푹 하고, 콕 하고 불어야 돼. 아이, 저는 3초, 5초 힘든데? 그러면 소리가 나다 뚝 끊긴다? 그, 뚝 끊긴다? 그러면 소리가 으으으 난리도 안 나. 그래서 최소한 10초, 시계 갖다 놓고서 10초 동안 아, 선생님 힘들어요. 10초를 내야 돼. 10초 동안 불 수 있어요. 저 선생님 10초가 아니라 15초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10초, 15초 여러분들이 낼 수 있어야 한마디를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바깥쪽으로 나가는 바람, 안쪽으로 나가는 바람을 푹 하면서 10초 동안 푹 하고 불어주는 거야. 무슨 호흡? 복식호 읍. 흡이야, 흡. 복식호 흡. 쫙 해서 배야 가슴으로 하면은 5초, 6초 팩 하고 꺼진다. 그럼 소리 내려다 끝나. 그래서 빨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같이 해봐. 어, 5초만 해보자. 시작. 5초는 쉽네요. 그럼 10초 해보자. 10. 호흡 막 한 번에 많이 마시고 시작. 어때? 10초 돼? 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어, 머리가 어지러워요. 자, 선생님이 지금 했잖아. 여기 손 안에다가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대를 치워봐. 그렇게 연습이 돼야 돼. 알겠어? 자, 그 연습이 되면 했다 치고 매일같이 연습해야 돼.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계속 해야 되거든. 요새는 국악이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 악보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불 줄도 알아야 돼. 기본이 단소야, 단소야. 3학년들은 리코더가 더 기본이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저는요 이거 입술에 대고 싶은데요. 그래, 선생님 첫 번째 친구들 가르칠 때는 여기
치아에 보면 여기 쏙 들어간 데가 있다? 여기 쏙 들어간 데가 있어. 쏙 들어간 데 있으면 여기 동그란 밑에, U자 바로 밑에 거기랑 이렇게 한번 대봐. 이렇게 대봐. 거기 쏙 들어간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봐. 그래서 윗입술로 뽀뽀. 그래서 U자가 거의 볼록 들어가 있는 U자가 똑바로 됐나 아니면 삐뚤어 됐나 맞춰. 다시 한번 여기 U자 치고 동그랗게 볼록 되어 있는 거 있잖아. 그 밑에 바로 수직으로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거기가 끝이 여기 치아 거기 보면 쏙 들어간 데가 있어. 그다 이렇게 대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 그리고 윗입술로 이게 똑바로 이게 가운데로 왔나 아니면 이게 또 비틀어졌나 막 뽀뽀해봐. 뽀뽀. 응 그래 똑바로 돼 있어. 응 이렇게 만나야 돼. 이게 바른 자세야. 그게 바른 자세야. 그리고 이거 연습할 때 거울 있으면 참 좋다. 그래야 내가 똑바로 됐나 안 그런가 확인할 수 있어. 여러분들의 제일 큰 문제는 아랫입술이거든. 아랫입술이 자꾸만 오우 이게 모아져. 이게 벌어져야 되거든. 스마일 김치 앱 그 구멍으로 바람이 나와야 돼. 자 다시 한번 그대로 여기 대고 그대로 올려봐. 그 다음에 후 하고 불어봐. 후 소리 나는 친구 있고 안 나는 친구 있지? 어떤 친구는 되자마자 5분 만에 소리 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한 달 동안 해도 소리 안 나는 친구 있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게 입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겨서 그래. 어떤 친구는 바로 얘가 평평하게 아랫입술을 살짝 얘가 눌러주면서 윗입술이랑 하고 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막 나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리가 다 잘 났으면 좋겠어. 소리가 잘 나려면 입모양이야. 입모양이 일자로 쭉 스마일로 해서 이 끝이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 결국은 여기가 평평해져야 되는 얘기야. 얘가 평평해져서 여기 구멍을 다 막을 수 있게끔 입 모양을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항상 에를 거울 보고 30초 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에 항상 그걸 연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입을 다물고 앱 가운데서 바람을 뽑아내는 거. 앱 그게 아니라 앱 이렇게 뽑아내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들 막 단수 빨리 불고 싶잖아. 그래도 잘 불고 싶잖아. 그런데 기본기가 돼야 돼. 뭐든지 운동에는 기본기가 있어. 그래서 기본기를 잘 다뤄야 나중에 또 잘할 수 있고 테크닉이 막 올라가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본기야. 기본기는 복식호흡, 입술을 평평하게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호흡이 잘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본기야. 이것이 잘 돼야 나중에 단수를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우 나 빨리빨리 하고 한 번 듣고 끝내야지가 아니야. 이거는 몸에 딱 숙달되는데 한 일주일에서 긴 친구들은 2주일도 걸릴 수 있어. 왜? 나는 10초 이상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 계속 훈련을 해야 돼. 입술도 연습을 이거 꾸준히 해야 되거든. 바로 해가지고 탁 나는 친구들 얼마나 좋아. 그럼 다 좋잖아.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또 더 잘 하려면 항상 연습을 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꾸준히 매일 연습해야 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래. 그럼 오늘 수고했어. 안녕.